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? 바람입니까? 실제로 가능합니까? 불매운동과 우리의 경제, 보복. 우리의 보복이죠, 이제. 예, 이거 100% 완성하는 게임입니다. 제가 한 달 전에 7월 3일 날 뉴스공장 나가서 아마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. 아, 이거는 한국에 있어서 한국의 친일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다. 그리고 이 게임은 국민이 단결만 하면은 완성하는 게임이다.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다스베이다에서 제가 디어 얘기한 게 아베가 너무 고맙다.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자민당 총리였던 기시 총리가 한국 전쟁을 발발하는 걸 보면서 천우신조라는 말을 썼거든요. 하늘이 일본을 돕는다 이런 말을 썼는데 저는 이번에 그걸 꼭 똑같이 돌려주고 싶습니다. 우리한테 천재 1호가 왔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아베한테 왜 고맙냐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완전 독립한 게 아니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완전 독립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. 정치적, 경제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우리한테는 많은 식민지 상흔들이 남아있습니다.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페북에다가 아베한테 술 한잔 대접하고 싶다고 너무 고마워서 그런 말까지 표현을 했었습니다. 예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본은 경제, 뭐 정치, 경제,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. 그리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. 먼저 경제적인 측면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아베가 집권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는 이 항일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시는 분들이 일본의 경제력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요. 아베가 집권하고 나서 동원했던 방식이 굉장히 마약성 처방을 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서 돈을 대규모로 찍어냈는데 지난 6년 반 동안에 어느 정도 찍어냈냐면요. 우리나라 돈으로 4,460조 원을 찍어냈습니다. 조로. 네. 첫 해 2013년도에 찍어낸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그래서 100엔을 찍어냈다면요. 그거 가지고 일본의 국민소득을 21엔을 만들어냈습니다. 100엔을 찍어냈는데 21엔을 못 만들어냈었어요. 그런데 2015년에는 그것이 100엔을 찍어냈는데 6엔으로 떨어졌고요. 지난해에는 55조엔을 찍어냈는데 지난해만 해도요. 55조엔 이상을 찍어냈는데 오히려 소득이 1,141억엔이 줄어들었습니다. 줄어들었어요.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주기만 하더라도 그만큼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데 소득이 왜 증가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시죠? 우리가 이래서 장사나 사업을 할 때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일본은 경제의 효율성이 급속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갚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지속 불가능한 경제 상태고 지금 막바지에 온 상태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한국한테 무역에 있어서 벌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? 한 3조엔 안팎 됩니다. 1년에요. 지난해 소득이 1,141억엔이 줄어들었는데 1년 동안에 우리나라한테 벌어가는 돈이 무역을 통해서 벌어가는 돈이 3조엔 안팎이 됩니다. 우리가 그렇게 고마운 대상이에요. 이 고마운 나라한테 왜 이런 짓을 하느냐. 이해가 안 가지요. 이건 기본적으로 일본이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듯이 한반도와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이걸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.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? 일본의 생산이 다시 복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한국 경제를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. 한국이 지금 빠르게 추격해오다 보니까 자기들은 계속해서 지금 쇠퇴하고 있고
여기서 굉장히 지금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. 일본은요. 그 불안감이 결정타를 매긴 게 2011년 후쿠시마 방사능. 네. 이 후쿠시마 사태였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일본은 청년들이, 일본의 지금 청년들을 가지고 20대 청년들을 가지고 사토리 세대라고 부르는데, 이 사토리 세대의 의미가요,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들입니다.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서. 예. 지난 30년 동안에 변화가 없다 보니까는, 변화가 생길 희망을 가질 수 없다 보니까는 모든 것을 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한 사회의 미래는 그 사회의 20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. 20년 후에 일본이 너무 암울한 겁니다. 지금 전 국토의 대부분은 방사능으로 지금 덮여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, 이 절망감 속에서 이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을 한반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고, 이 싸움은 아베와 반아베의 싸움입니다. 그리고 문명과 야만의 싸움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. 시간이 갈수록 일본의 피해는 체증적으로 증가할 것이고, 반면에 우리의 이익은 체증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입니다. 저는 평생 강단에 서면서 제 하나 유일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. 우리 아이들한테,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는데, 부끄러운 조국을까지 물려줄 수 없게, 더 이상 물려줄 수 없다는 이런 자신감이 생겼고, 그 중심에 여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